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 투입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간호사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12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오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투약 사실을 적극 은폐한 점과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맞항소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등 유명 스포츠 의류 제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비스페놀은 여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당뇨병, 심장병 등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번진 차량 도난 사건 집단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미국 전역에선 도난 방지 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표적으로 절도 챌린지가 기승을 부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시간 검색어 부활 논란이 일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올 하반기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트렌드 토픽 서비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최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론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일하던 군무원 A씨가 지난 16일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보직에 발령받았는데 전임자 전출에도 해당 부서에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가 가중돼 고통스러워했으며 이내 상담을 요청했으나 반려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운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무겁게 혹은 가볍게 짊어지기도 하는데요. 약한 사람의 운명은 무거워지고 비겁한 사람은 끝내 운명이란 갈퀴에 걸려 넘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운명을 탓하며 그 무게에 짓눌려 끌려다닐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나의 강한 의지로 이를 극복해낼 것인가? 이는 여러분의 몫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 통신의 조재희였습니다.